미국의 총기 규제 완화가 이제 10대들의 잇따른 총기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그린즈버그시 소재 공립학교 세인트 헬레나 칼리지 앤 커리어 아카데미 캠퍼스 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고 사망한 학생은 11학년생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14세 학생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으나 용의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름과 나이 등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의 범행 동기 역시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관할 교육부는 오늘까지 이틀간 휴교한 뒤 내일부터 학교 문을 다시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존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총기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사망자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1947년생 올해 76세의 밋 롬니 의원이 고령의 이유로 내년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이기도 했던 롬니 의원은 성명을 통해 내년에도 선출돼 다음 재선 임기가 끝나면 80대 중반이 될 것이라며 이제 새로운 세대 새 리더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올해 80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77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다음 대권 도전자와 내년 선거 출마를 발표한 83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기자회견 중 머하니 얼어붙은 81세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까지 모두를 동시에 저격한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이기도 한 롬니 의원은 성명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과 관련한 질문에 저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고 80대 남성은 중국과 기후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지 모른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롬니 의원은 미국이 국가 부채 증가, 기후변화, 러시아와 중국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이 문제들에 맞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를 세계 최대 커피 제국으로 키워낸 하워드 슐츠 전 최고 경영자가 이사회에서 물러납니다. 1982년 스타벅스의 운영 및 마케팅 책임자로 입사한 슐츠는 1987년에서 2000년까지 처음으로 CEO를 맡았습니다. 2008년에 복귀해 2017년 케빈 존슨 CEO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전까지 회사를 다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슐츠는 지난 3월 CEO직을 내려놓기 전까지 35년간 스타벅스의 CEO의 자리를 맡았다 떠나기를 여러 차례 거듭했습니다. 그가 회사를 경영하는 동안 11개에 불과했던 스타벅스 매장은 77개국 2만 8천여 개로 불어났습니다. 현재 매장 수는 3만 4천 개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사직에서 은퇴하며 스타벅스에는 슐츠 전 CEO에게 종신 명예회장의 직함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슐츠의 빈자리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그룹 계열 영화사 알리바바 픽처스 그룹 사장을 지낸 웨이장이 채우게 되었습니다. 웨이장이 다음 달 1일 스타벅스 이사회로 합류하며 스타벅스가 중국 시장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CNN은 평가했습니다. 미국 사모펀드들이 140억 달러 규모의 명문대학 스포츠 시장에 손을 뻗었습니다. 대학 경기 티켓 판매와 콘텐츠 개발 등을 담당하는 스포츠 마케팅 회사 리어필드 경영권을 인수하면서입니다. 리어필드는 포트리스, 찰스뱅크, 클리어레이크 등 미국의 PEF 세 곳이 자사 지분을 매입해 최대 주주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세 회사는 별도 운영위원회를 꾸려 새 이사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리어필드 측은 이번 거래로 포괄적 부채 감축 작업이 마무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어필드는 2018년 대학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큰 회사인 IMG 컬리지와 리어필드 커뮤니케이션즈의 리어필드 커뮤니케이션즈의 합병으로 탄생했습니다. 경기 티켓 및 관련 상품 판매, 경기장 후원, 맞춤형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대학 스포츠 브랜드를 잇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1200개 이상의 대학, 15,000개 이상의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텍사스 롱원스 등 챔피언급 대학 스포츠 팀이 리어필드 고객입니다. 스포츠 경기 사업이 미국 명문대학의 주요 수입원으로 떠오르면서 금융 투자 업계도 리어필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북한 수뇌부가 두려워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한국 추가 판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도 안 돼 나온 결과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50억 6천만 달러 규모의 F-35 전투기 25대와
관련 장비를 구매하는 대외 군사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레덴 휘튼이 F-135PW-100 엔진 26대와 전자전 장비, 군수 기술 지원 등도 포함됩니다. 미국은 이번 판매 승인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돕는 세력인 주요 동맹의 안보를 개선해 외교정책 목표와 국가안보 목적을 지원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판매 승인이 빠르게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F-35 판매가 집행되려면 미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라스베가스 호텔들이 방문객 대상으로 무료 셀프 주차를 없애고 있습니다. 최근 한인들도 많이 찾는 윈 호텔 카지노 리조트가 오는 27일부터 무료 셀프 주차를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윈 호텔에는 앞으로 4시간 무료 주차 이후 하루 20달러의 파킹비가 부과되며 발레 파킹은 하루 40달러씩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 7월 베네치안과 팔라조도 방문객 대상으로 무료 셀프 주차를 없애고 현재 비투숙 고객들에게 4시간 15달러의 주차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 주차엔 평일 최대 18달러, 주말 최대 23달러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카지노 로얄, 서커스, 트로피카나, 트레저 아일랜드, 사하라, 패션쇼몰, 더샵의 만달레이, 팔라스, 아리아스샵, 엣크리스탈스는 여전히 무료 주차를 제공합니다. 멕시코에서 외계 생명체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현지 언론인이자 오랫동안 미확인 비행물체 UFO 전문가를 자처한 한 남성이 인간이 아닌 존재의 시신이라고 주장하는 물체를 들고 나와 화제입니다. 멕시코 의회가 연 청문회에 등장한 미라처럼 보이는 시신이 등장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법에 따르면 이 시신은 천년이 된 것이라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존재와도 관계가 없는 비인간 존재라는 주장입니다. 관에 담겨 전면이 개방된 이 시신은 손가락이 3개, 길쭉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쪼그라들고 뒤틀린 모습입니다. 한편 이 이상한 시신은 2017년 페루 나스카 인근 모래해양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은 거대한 지상 그림 이른바 나스카 라인으로 유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봐야만 형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나스카 라인은 고대 원주민 공동체에서 그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뉴욕시의 한 학교에서 점심 도시락으로 김과 밥을 챙겨와 김밥을 만들어 먹는 한인 소녀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이벌이라고 이름을 밝힌 한인 소녀는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라며 영상에서 엄마가 김과 밥을 싸줬다며 이것으로 한국 음식 김밥을 만들 거라며 김밥을 만듭니다. 에이벌이는 이어 김은 해조류 김을, 밥은 밥을 뜻해요라며 포일 위에 김을 놓고 그 위에 밥을 얹어 펴서 돌돌 말면 김밥이라고 소개한 뒤 어린아이가 한입에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의 간단한 김밥을 만들어냅니다. 에이버리는 왜 김밥을 그렇게 좋아하니라는 질문을 받자 해조류와 밥의 조합이 너무 좋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자 가정의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속 낯선 음식들이 놀림거리가 되었던 과거와 달리 당당하게 한국식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한 것이 놀랍고 행복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